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결혼을 하기보다는 혼인신고하고 사는 거죠. 아, 혼인신고하고 사시는 거예요? 애도? 네. 어리고? 일단 합의가 안 맞는다라고 나와요? 합의가 안 맞아요. 이용수가 들었어요.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일단 이용수가 먼저 들었고. 같이 계속 결혼해서 사실 생각이에요? 이용수가 들었는데 결혼해서 살기가 좀 남자가 개차반이라고 나오는데. 네. 개차반. 완전히. 완전히 개차반이라고 나오고. 이용수 들어왔는데 할머니도 사시지 말라고 그러고. 살다간 제가 죽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기가 너무 어려서. 아기가 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조금 아직은 경제적으로 남편이 버는 게 있고. 네.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것 뿐이 정말 0.00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남자가 개차반이라고 나와요. 개차반이라고 나오고 왜 살아... 애기가 먼저 들어서서 어쩔 수 없이 사셨나 봐. 근데 둘이 조상 합의가 없어요. 네. 네, 조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지금 살기 힘들어요. 근데 내 입에서 내 입에서가 아니지. 할머니 입에서 조상 합의도 필요 없다. 야, 살지 마. 소리가 나온다. 합의 있어도 살지 말라고. 합의 못 봐. 합의 못 봐. 살지 마. 이혼이 답이다. 네. 아유,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같이 살지 마. 이혼이 답이다. 이러다 보니. 정말 그러고 있어요. 매일이 정말. 하시는 일은 없고? 네, 지금 딱히 뭐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제일 걱정한 건 이거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그냥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혼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차피 얘랑 못 산다는 거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배제시켜놔가지고 지금 뭐 크게 중요하게 와닿는 건 원래 또 일을 좀 이뤄내니까. 네네. 막 내려놨어요. 또 지랄하는구나. 또 미쳤구나. 그냥 그 정도고요.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저가 어쨌거나 얘랑 이혼을 해도 또 일을 하거나 뭐 앞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하죠. 아, 죄송한데 이혼... 아, 뭐 이혼하실 거라고 하니까 신랑 거는 쓸 필요 없고. 솔직히 이혼을 하라고 하면 제일 궁금하신 건 화려한 직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화려한 직업이요? 네. 좀 뭐 블링블링 반짝반짝 화려한 직업. 네. 뭐 식당이나 이런 거는 안 어울리시고. 화려한 직업을 좀 하시는 게 맞아요. 화려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좀 부지런을 좀 부리셔서 자격증을 좀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어떤? 기술? 지금의 시간은 뭐 다 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미용 쪽으로도 잘 다 딴.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손이 안 좋아요. 손이 애기 낳고 손목이 건초염도 너무 심하고 물도 차고 이래서 이제는 뭐 병 따는 것도 너무 힘든 상태가 돼서 늦게 애를 낳고 이제 하나가 7개월에 유산되고 바로 들어선 아이를 또 출산을 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손이 애기 물병 따주는 것도 너무 힘든 수준이라. 애기 난 지 얼마 안 돼서 몸조리가 제대로 이미, 안 돼서. 이미 그 전에 임신했을 때 물이 다 차있고 안 좋더라고요. 너무 뚱뚱하기도 하고. 그거는 뭐 의학적인 힘을 빌려서 하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안 고쳐지는 거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일하는데 별로 그렇게 불편함 없이. 뭐 당연히 계속 쓰다 보면 또 아프겠지. 아프겠지만 일하는데 불편함 없이 의학적인 힘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고. 막 딱히 그런 직업도 땡기지는 또 않아요. 안 땡겨도 어떡해. 근데 그러니까 사주가 그 전에 사실은 오랫동안 다른 장사를 좀 오래 했었는데 그 장사 술장사를 오래 했어요. 술장사 오래 하면서 조금 안 하고 싶어서 이제 내가 마흔이 넘으면 21살 때 장사를 해서 마흔이 넘으면 그걸 안 하고 싶어가지고 배운 게 내일도 배우고 미용도 배우고 또 배우고 나면 또 그 자격증 다 따야 돼.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다 따놓긴 다 따놨어요. 아, 근데 난 왜 술장사 하라는 소리가 안 나오지? 그니까 술장사는 제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흔쯤에 문 닫으면서 딱 거의 20년 장사했는데 이제 술장사는 제 선에서도 아,
출장을 해야 다시 돈을 옛날처럼 만질 것 같은데. 그렇죠. 출장사하면 돈은 만지죠. 다시 돈을 만질 것 같은데 딱 이게 출장사를 차고 나가지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은 아 내가 또 다시 옛날처럼 돈도 많이 벌고 하려면 다시 출장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건 내가 왠지 내 운에서 끝난 것 같은 느낌? 출장사는 이제 기준님 자체가 사주가 높아요. 사주 높은 소리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사주가 굉장히 높으셔서 뭐 술장사도 맞고 사실은 술장사 하는 것도 맞고 기술적으로 좀 배워서 뻗쳐나가는 것도 맞고 한데 술장사는 끝났다라고 봐요. 술장사는 끝났고 적성이 안 맞아도 기술을 한 뭐 따놓으셨다고 하니까 연습 조금 이제 좀 딴 남 밑에서 조금 기술만 연습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습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나가시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리고 술장사 하면 확실히 애한테 가정교육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애한테 좀 소홀하겠지. 예, 굉장히 쪽으로. 소홀해지고 애한테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엄마의 관심 못 받으니까 뭐 애는 당연히 기준님이 애 때문에도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애를 핑계 삼아 기준님한테 계속 찝혔을 거예요. 애를 핑계 삼아 네, 애를 데려오시게 되면 많이 피곤해지실 거예요. 네. 그거 뭐 각오는 하고 각오하시고 안 살았으면 좋겠어. 살 수가 없어요. 걔랑 살면 제가 죽을 거예요. 기준님 자체가 대주님도 그렇지만 기준님도 사주가 높아요. 보니까 기준님 보면서 대주님 생각을 하는데 대주님 생각하는데 대주님 자체도 그렇게 개천으로 굴 수 있는 게 본의 아니게 본인 성격도 조금 있겠지만 조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직위가 그분을 그렇게 또 만드네요. 그분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사주가 높으신 분들 조상 합의도 붙지도 않았는데 사주가 높은 사람 둘이 살라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야. 미치는 거야. 사주가 높다는 거는 뭐 이런 이쪽하고 좀 많이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이쪽 세계하고 이쪽 세계하고 가깝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저는 그런 제가 사실은 뭐 처음은 아닐 거잖아요. 그게 그쵸? 많이 더 냈을 네.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써나다 근데 거의 사실은 대부분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셨고 근데 어렸을 때 조금 많이 건방지고 할 때는 내가 돈이 있는데 그렇다고 살면 됐지 내가 굳이 나 그런 어려운 길을 내가 가요. 좀 건방지게 하다가 또 계속 신도로 다녔던 곳도 많고 근데 또 이만큼 다니다가 또 변동이 또 나고 해서 또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뭐 이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막 뭔가도 들리고 보이고 정말로 그 오래 다녔던 신도였던 그 부모님하고 산에도 가보고 막 별거 별거 다 해봤거든요. 어르신들도 어르신인데 귀신 누름이 많아요. 그럼 어르신이 주시는 건 일부분이고 그게 전부 다 귀신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은 눈으로 보게 해주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건 귀신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의 눈으로 귀신을 보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 보통 다 구슬하라고 하겠죠. 그죠? 야, 그게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 하는 게 힘들다. 힘들다 하면은 구슬로 한번 보내세요. 천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근데 그거 마저도 힘들지 않고 그걸 즐기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즐기시더라고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말면 많은 대로. 아, 지금 그게 보여서 힘든다기 건 없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좀 무섭긴 했는데 지금은 보이면 정말 지금은 아, 보이는구나. 뭐라고 들리는구나. 뭐 이제 저녁마다 매일 화장을 했으니 가게를 나갈 때 가게가 나가지 않는 그냥 일요일날 화장을 하면 애기가 우리 지금 놀러 가는 거야? 막 이렇게 말도 하고 이럴 때는 이제는 그게 뭐 별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나 스스로도 뭐 답답하면 그냥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찾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가장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다가 사실은 지금은 가지고 계신 기술로
술장사 안 돼요. 술장사가 안 되라는 얘기가 안 좋아해 어르신들이. 네. 네. 싫어해요. 그러니까 술장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고요. 네.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해서 사시는 게 일단 정답이에요. 그럼 제가 무속인이 되거나 이런 그런 지금은 때가 아니다. 뭐 지금은이라는 건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근데 지금 당장 뭐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게 조금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아, 사실은요. 뭐 엄청 꿈을 꿨거든요. 꿈에서 막 보고도 자꾸 산도 가고 막 옷도 입고 이런 법당 같은 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저를 막 옷을 입혀주고 이랬다가 지금 아이 말고 첫 애가 이제 보낸 애기가 임신이 되면서 싹 안 꾼 거예요. 그런 꿈을.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내가 아이 때문에 많이 잠잠해지신 것 같아요. 차 좀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가긴 가는 건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건드려봐야 뭐가 이렇게 확 터지지 않는다. 왜냐면 잠잠해지셨다.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그럴 수가 있다. 인생을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술을 한번 열심히 펼쳐서 해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구슬해서 내림을 해라? 아니에요. 지금 많이 잠잠해지셨거든요. 쑥구쳐 올라오시지 않으셨거든요. 애가 어려서. 기주님 조상님들은 애가 어린 거에 대해서 애를 먼저 키우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애를 먼저. 애가 조금 더 큰 다음에 그땐 어르신들이 또 아마 주실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지금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신혜림이 답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그냥 뭐 사람들 봤을 때 어떤 보이는 거나 그런 것도 그냥 혼자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네. 무시하고 그거를 계속 내가 아는 척하고 아는 척은 안 해요. 혼자만 알고 있어요. 아는 척하고 일러주고 거기에 동조하고 막 이러다 보면 주신 기회도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애기를 점지해 주시면서 애를 키우고 애하고 정붙일 그 시간을 주셨잖아. 근데 그거마저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도 내 애가 아니고요. 결국에 기회를 주셨어요. 애가 네. 아직 어려서 그러시면 애를 키우고 일단 기술하고 하는 게 제일 네. 그리고 난 뒤에 한 3, 4년 후에 아마 좀 온 느낌 아니 온다는 게 아니라 느낌이 올 거예요. 뭔가가 또 스물스물 느낌이 올 거예요. 그때 속구쳐 올지 안 올지 그때 한번 다시 방문을 하셔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부담치 다니지 마세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참아주고 있는데 긁어부스러 만들잖아. 어르신 참아주는데 계속 무당집 다니면서 그 막 기운을 계속 느끼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하고는 이혼이 답이고. 이건 잘 될까요? 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애를 핑계로 네. 힘들게 할 거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단호하게 끊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혼한다고 해서 확 놔주지도 않아. 확 놔주지도 아주 않고 아주 지랄을 폈다가 이혼하는 사람도 빌고 그래 확 놔주지도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살지 말래. 어른들이 야 아니야 네 짝이 아니다 하시고 네 살면 안 돼. 네. 그래 기술 하시고 괜찮을까요? 그럼 내일하고 미용이랑 어느 쪽도 다를까요? 나는 미용을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아요? 미용은? 미용도 따놨어요. 자격증 따놨어요? 다. 자격증도 엄청 빨리 땄어요. 연수도 많이 했고. 사실은 제 주변 뭐 남편이나 아빠 머리를 다 잘라주고 그냥 그 야매로 잘라주고 이제. 기술을 어느 정도 연마를 하셨으면 미용도 뭐 쉽게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이왕이면 미용이 학원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내일보단 차라리 네. 미용을 하고 싶어요. 미용을 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미용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내가 가게를 오픈하기까지 남 밑에서 시달을 한다는 네네네. 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씨 미용하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근데 뭐 똑같은 내일 일단 미용이나 시간 걸리는 건 밑에서 내일은 좀 빠르잖아요. 배워야 하는 건 똑같아요. 내일은 아무리 길어도 1년만 남 밑에서 하면 내가 금방금방 차리는데 미용은 1년 갖고 안 되니까
근데 그래도 미용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쨌든 미용인데 남긴. 그래도 뭐 손을 놀고 있었던 건 아니네. 그래도 남의 머리를 자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일도 할 정도인데. 그러면은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시다 보면 애 어느 정도 키워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